2019-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 A권역 경기입니다. 삼성과 SK의 경기, 11세 이하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삼성과 SK 경기 먼저 삼성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임정윤, 박재영, 윤찬영, 이유, 이동윤, 임준우, 이현우, 백영광, 박준우, 이지훈, 이준혁, 전민준, 이승준, 임승현, 허성준, 오리온, 정재훈, 권지호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SK입니다. 정윤우, 정찬우, 김강민, 이준환, 양승아, 강민성, 소유찬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상당히 기대가 되겠습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장신의 선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빠른 스피드의 농구를 추구하고 그리고 선수들의 스쿼드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네.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우위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SK로서는 이 강민성 선수의 높이가 정말 높죠. 네. 말 그대로 정말 높습니다. 네, 직전 경기에서 이제 제가 농구는 센터 노름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강민성 선수가 SK에서 이번 경기 이 센터의 노름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티버포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의 머리가 하나 차이가 아니라 두 네. 개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11세 이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성이 따냈습니다만 공격권은 네. 삼성에게. 박재영 어려운 자세 들어가자는 오. 네. 슈팅 이후에 네. 어떻게든 공을 살리려고 하는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백영광 선수였나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네. 끝까지 볼을 가져오려는 이 움직임 자체에서 조금 위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골 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네. 지금 SK로서는 상당히 편하고 쉽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외곽에서 패스를 돌리다가 빠르게 베이스라인을 파고들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정찬우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SK 오늘 경기 먼저 앞서갑니다. 이현우 먼 거리에서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SK가 따냈습니다. 자, 지금도 빠르게 가면 아웃넘버죠. 이준환. 아, 네, 지금은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더 바로 옆쪽에 동료 선수가 있었고 네. 확실한 찬스가 있었는데 조금 욕심을 내다 보니까 아쉬운 턴오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급한 슛이 나오면서 네, 지금 트래블링 나왔습니다. 네. 오호! 투 포인트 이현우입니다. 네, 자, 그리고 SK의 이 정윤우 선수를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금 볼을 잡고 있는 선수인데 정윤우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유니폼을 잡아끌고 몸을 낚아채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열이 넘치게 수비를 한 모습이겠죠. 네. 이준환 백샷 깔끔합니다. 지금 SK 선수들은 인사이드 쪽에서의 슛 성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강민성 선수가 있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슛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은 바로 센터 강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속공 찬스 외에는 외곽에서 지금 슛을 시도하고 있죠. 네. 지금 이현우가 네. 먼 거리에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이현우 선수가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석점을 시도를 했어요. 네. 자, 그만큼 인사이드에서도 상당히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외곽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자, SK의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됐죠. SK의 적극적인 수비가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골 밑에서 네. 박재영 선수가 오늘 경기 굉장히 힘들겠는데요. 누가 봐도 미스매치죠? 네. 하지만 저게 맞는 매치입니다. 네. 이준환 백샷 들어갑니다. 이준환의 연속 득점. 이준환 선수의 야투 감각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강민성 선수도 물론 존재를 하고 있지만 네. 본인이 직접 해결해주는 능력이 상당한데요. 네, 이현우가 계속해서 먼 거리에서 슛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양궁 농구를 시도하고 있는 삼성입니다. 네, 블락샷 강민성. 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외곽에서의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삼성이거든요. 네, 이현우 선수가 조금은 얼떨떨한 표정이에요. 네. 지금 크게 한 대 얻어맞았죠. 오. 네. 지금은 팔의 각도가 네. 맞으면 정말 아프겠는데요. 자, 지금은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지금 삼성 벤치 급해졌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블락슛 과정에 대해서 강민성 선수에게 이야기를 조금 더 해준 것 같고요. 네. 아, 그 블락샷 다시 보기 장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팔의 각도가 거의 90도로 이렇게 네. 아 90도가 아니죠 180도죠 약간 이제 네 오 포크레인 같은 느낌이죠. 이 장면 오 네 네 골밑에서 무슨 NPC처럼 가만히 있다가 볼에 NPC요? 안쪽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반응을 하는 모습. 네. 아 지금 코트 이제 경기장 내에 체육관 내에 울려 퍼지는 이 노래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네. 갑자기요? 아 이게 선수들의 이제 농구와 관련해서 네. 굉장히 가슴 뛰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유명한 응원곡이잖아요. 네. 바로 끊겼어요. 네. 다음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자 삼성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현우 볼 잡았습니다. 수비 강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네. 정윤우의 수비. 자 강민성 선수는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요. 네. 박재영 어려운 싸움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자 지금 플레이가 영리했어요. 네. 자 상당히 뚫어내기가 어려웠는데 박재영 선수가 과감한 드리블을 활용해서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박재영 선수가 넘어지자마자 이제 SK 선수들이 박재영 선수를 걱정해주는 제스처를 취했고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 또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장면들이 이러한 주말리그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아, 지금 곧바로 이제 삼성 썬더스의 학부모님들이시죠? 네. 큰 환호가 박재영의 자유투 2구 모두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죠. 네. 어떻게 보면 소녀 팬처럼 환호를 보내주고 계세요. 그렇죠. 네. 강하게 붙어봤습니다. 반칙 선언. 지금은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유소년 경기는 네. 학부모님들에게 이게 프로 경기거든요. 그렇죠. 네. 또 선수들이 프로와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네. 이현우의 조정 깔끔합니다. 동점에 성공하는 삼성입니다. 네. 자 삼성의 벤치에서는 바로 이러한 공격 루트를 꺼내 들었던 건데 네. 자 이현우의 슛 감각이 드디어 이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우가 스크린을 받아서 그대로 자신감 있게 올라가 봤습니다. 네. 자 이런 슛 자체는 강민성 선수도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강민성이 볼을 잡았습니다. 포스트업. 네. 지금도 강민성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4명의 선수가 네. 거의 5명의 선수가 달라붙었거든요. 그래도 뺏기지는 않았죠. 네. 패스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강민성. 자 지금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네. 자 강민성 선수는 패스가 너무 옆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본인 뒤쪽에 또 다른 선수가 있구나라고 착각을 또 했어요. 그렇죠. 근데 고개를 돌렸는데 없는 거죠. 없네. 약간 네. 이런 느낌이죠. 네. 이현우 크로스업 이후에 바운드 패스 박재영 외로운 대결 박재영 올려놓습니다. 네. 하지만 걸렸습니다. 지금도 막히긴 했습니다만 박재영 선수의 어떻게 보면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강민성 선수만큼의 높이가 있는 선수라면 네. 박재영 선수도 대결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는 것부터 자체가 이제 박재영 선수도 자신감이 있고요. 네. 지금도 강민성을 수비해내는 모습 박재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날씨가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그렇습니다. 오우 지금도 이현우가 깔끔하게 올려놨습니다. 네. 오히려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삼성. 자 삼성의 지금 슛 감각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강민성 포스터 3명 사이 올려 넣습니다. 강민성 선수가 네. 신장이 있습니다만 드리블로 상당히 유리하네요. 자 포스트업이 저렇게 쉬운 거였나요? 네. 자 정말 가볍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현우의 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 이현우 선수의 조금 전 슛까지 들어갔다면 아 지금 패스 완벽했죠? 패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메이드는 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소유찬 선수의 슛이었는데 살짝 아쉬웠네요.
자, 이현우 선수의 외곽 슛이 계속 터져준다면 네. SK도 이 양궁농구에 조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휘슬이 울렸는데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아, 지금 네. 지금 SK가 존 디펜스를 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네. 아, 유소년 농구에는 존 디펜스는 하면 안 됩니다. 네, 1차 그렇습니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현우 스핀 무브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자, 이제 투샷 주어지겠습니다. 자, 이현우 선수가 본인 앞에 강민성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자유롭게 활발하게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SK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경기 초반에 SK가 경기를 잘 풀어갔습니다만 삼성의 작전 타임 이후에 삼성이 역전까지 성공했고 현재는 동점입니다. 네.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작전 타임에 양 팀의 벤치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어우, 네. 지금 이현우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죠. 선수들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단하네요. 네, 지금은 수비가 3명 있어도 포스트업이 저렇게 쉬워요. 그렇죠. 또 영리하게 수비가 없는 왼쪽 방향으로 돌아섰던 강민성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 금정환 감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자, 아무래도 이제 지도자의 입장에서도 무엇보다 승리가 간절하죠? 그렇죠. 사실 벤치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선수들에게 해결책을 줘야 되잖아요. 이현우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자, 그 해결사 역할을 삼성에서는 이현우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공격권이 다시 한번 삼성에게 주어지겠습니다. 네. 삼성은 지금 흐름을 좀 탔고요. 자, SK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강민성과 같은 굉장히 큰 키의 선수가 있지만 어우, 스피드가 빠르네요. 강민성 직접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골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자, 강민성 선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과 빠른 스피드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네. 그리고 밸런스 자체도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그 단점을 모두 가리고 있습니다. 네. 또 존재만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선수들은 높이는 작지만 네. 빠른 농구로 그 열세를 극복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한 점차 리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강민성이 골밑에 버티고 있는데 박재영이 계속해 돌파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점퍼를 시도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윤우 그리고 빠르게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있죠. 박준우와의 대결. 정윤우 볼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준환 빠르게 올라갑니다. 골밑에서 이준환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이준환 선수도 앞쪽에 공간이 있다면 쉽게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우 소윤창과의 대결. 이현우 화려해요. 돌아섰습니다. 올려놓습니다. 이현우. 자, 이현우 선수의 정말 완벽한 플레이가 남았습니다. 앞쪽에 소유찬 선수도 있었고 강민성 선수도 있었는데 본인의 기량으로 강민성 선수까지 완벽하게 속여내면서 슛 타이밍을 잡아냈어요. 네, 지금도 이준환 선수가 볼을 놓쳤습니다만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비어있는 강민성에게. 골밑 슛이 이렇게 쉬웠나요? 자, 강민성 선수를 보다 조금 더 빠르게 골밑으로 투입을 시키면서 네. 방금과 같은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SK로서는 조금 더 편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죠. 이현우가 스크린을 받아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탑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도 이준환. 근데 이현우 선수의 외곽 슛은 방향과 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준환 안쪽 투입. 이 장면이었죠. 네. 여기서 앞에 소유찬 선수도 있었고요. 보시면 강민성 선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한 차례 속습니다. 네. 네. 또 타이밍을 뺏는 드리블을 시도를 했네요. 안쪽 투입. 강민성. 바깥쪽 정찬우. 두 명 사이. 네.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블락샷. 막혔고 골 밑에서 이준환 올려놓지 못했고 강민성 리바운드에 이은 특정. 네. 네, 지금 저렇게 리바운드 상황이 나온다면 SK가 밀리지 않습니다. 밀리지 않을 수밖에 없죠. 네, 박재영 이번에는 어떤 시도를 할지. 박재영 계속해서 강민성에게 막히고 있지만 시도를 하고 있는 박재영. 네. 자, 소유찬이 이어봤고요. 저런 게 또 남자의 자존심이겠죠. 오우, 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의 멋진 모습. 네, 금종환 감독은 박재영 선수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골밑 슛 과정에서 좀 더 높은 슛을 구사를 해라. 네, 그게 지도를 했습니다. 아, 지금 박재영 선수의 멋진 블락샷이 나왔죠. 자, SK 선수들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네, 좋았어요. 정찬우 이번엔 파울 선언됐습니다. 네, 이현우 선수의 파울이에요. 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SK와 삼성의 경기 14-11로 SK가 앞서 있습니다. 정찬우가 준비하죠. 정찬우의 자유투 1구. 네, 지금은 자유투 쏘는 과정에서 이현우 선수가 라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유투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이준환 왔어요. 이준환 올려놓지 못했고 강민성 리바운드, 다시 한번 리바운드. 네, 그리고 파울입니다. 네, 1.3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강민성이 자유투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네. 삼성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전에 삼성이 했던 그런 공격 과정들은 강민성 선수가 비록 있지만 충분히 삼성으로서도 공략을 잘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후반전도 삼성으로서는 아직 문제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리바도 이준환이 잡아냈고 그대로 쏴봤습니다. 버저비터. 마지막 슛까지 인정이 되면서 SK와 삼성의 경기, SK가 16-11로 전반전을 앞선 채 종료를 시켰습니다. 네, 삼성으로서는 SK의 굉장히 높은, 네, 이준환과 그리고 강민성 두 명의 선수를 아직 쉽게 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외곽에서의 공격 시도와 그리고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으로 후반전에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K는 확실히 이 강민성 선수를 통한 쉬운 공격으로 후반전도 이기는 농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SK와 삼성의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삼성과 SK의 경기, 11세 이하 경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성이 따냈습니다만 조금 위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골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네. 지금 SK로서는 조금 위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골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네. 지금 SK로서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급한 슛이 나오면서, 네, 지금 드래곤이 나왔습니다. 네. 오호! 2포인트 이현우입니다. 네, 공을 낚아채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열이 넘치게 수비를 한 모습이겠죠. 네. 이준환 백샷 깔끔합니다. 지금 SK. 네. 지금 이현우가 먼 거리에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이현우 선수가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득점을 시도를 했어요. 네. 자, 그만큼 인사이드에서도 상당히 바로 밑도가 아니죠. 180도죠. 약간 이제 오우 포크레인 같은 느낌이죠. 이 장면 네, 골밑에서 무슨 NPC처럼 가만히 있다가 오래 NPC요? 또 선수들이 프로와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네.
이현우의 도전 깔끔합니다. 동점에 성공하는 삼성입니다. 네. 이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우가 스크린을 받아서 그대로 자신감 있게 올라가 봤습니다. 네. 자, 이런 슛 자체는 강민성 선수도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후전까지 날씨가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드디어 많이 풀렸어요. 그렇습니다. 어우, 지금도 이현우. 삼성과 SK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 기록들을 살펴보면 어떤 선수가 좀 활약을 했나요? 우선 삼성에서는 이현우 선수가 현재 팀 내에서 9득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이준환이 8득점, 그리고 강민성이 6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네. 이준환이 리바운드 5개, 그리고 강민성이 6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리바운드가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네요. 12개와 네. 3개. 역시 골 밑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SK입니다. 강민성이 패스를 연결받아서 지금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역시나 강민성 선수를 필두로 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고, 자,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이준환 선수를 이용한 득점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성 선수가 워낙 신장이 크다 보니까 이준환 선수도 신장이 크거든요. 네, 근데 작아 보이죠? 네. 정찬우 선수도 커요. 소유찬 선수도 크고요. 사실 삼성은 박재영 선수가 센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SK의 4명의 선수보다 진짜 작거든요.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자체는 조금 더 힘듭니다만 충분히 전반전에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흔들면서 빠르게 올라가 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역시 리바운드는 강민성. 자, 이준환이 템포 조절을 하고 있죠. 네. 이준환 직접 이준환이 패스 연결 골밑에서 강민성의 리바운드. 네. 지금 득점이 나오지 않자 곧바로 아이고라는 네, 골밑에서 나왔어요. 선수 엉켜 있습니다. 이현우. 네, 헬드볼 선언. 자, 삼성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약간 강민성 선수가 뒤쪽에서 달려드니까 네. 무서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현우 선수의 또 집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성에게 네, 어떻게 줘도 다 맞네요. 네. 위쪽으로 패스 줘봤습니다. 강민성 돌아서 블락샷! 박재영의 블락샷! 네, 뒤에서 아주 완벽한 블락샷이 있었어요. 네. 현재 외로운 싸움만 하고 있는 박재영 뒤쪽에서 네. 한번 내리찍어 봤습니다. 강민성 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블락샷으로 자신감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현우 더블팀 붙었어요. SK는 이현우에게 더블팀을 붙이고 있습니다. 스피드보브 이후에 들어가지 않았고 앞쪽으로 빠르게 밀어줬습니다. 속공이죠. 정윤우 페인트 동작 이후에 리바운드 다툼 박재영이 따냈습니다. 자, 지금은 충분히 SK가 가져올 수 있었는데 선수들과의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재영 강민성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박재영 던져봅니다. 두 점 깔끔합니다. 네. 박재영 지금도 실책이 나왔어요. 자, 박재영 선수가 바로 앞쪽에 강민성 선수가 있기 때문에 주춤주춤 하다가 한번 승부를 해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강민성 선수가 외곽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너무나 깔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금정환 감독 바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슛하는 동작에 대해서 이 타이밍을 잡는 그리고 밸런스를 잡는 과정을 조금 더 박재영 선수에게 요구를 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벤치에서 조금 재밌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 SK팀에 12세 이하 선수죠. 장주아 선수가 있습니다. 20번에. 네. 이거 다음 경기에 이제 뛰게 될 텐데 이 장주아 선수가 상무의 장창곤 감독의 아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 이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음 경기에서 이 장주아 선수의 모습을 또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선수들이 다시 코트 위로 올라왔죠.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오셨네요.
기본이죠. 네. 네. 자, 이현우 선수의 손끝에서 출발합니다. 우중간에서 흔들면서 두 명 사이 올려놓습니다. 어허! 들어갑니다. 자, 우선 작전 타임 이후에 분위기를 빠르게 가져오는 삼성이죠. 그렇습니다. 박준호의 득점이 나오면서 17-15 두 점 차입니다. 이준환 직접 백샷 올려놓습니다. 역시 이준환 선수에게 공간이 나게 된다면 네. 그렇게 자신감 있게 돌파를 해내죠. 자, 직접 끝까지 승부를 받고 플로터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박재영 비슷한 위치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박재영 선수가 금정환 감독에게 슛 동작에 대한 부분을 교정을 받고 한번 시도를 했는데 네. 아쉽게 이번에는 메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윤우 45도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네. 정윤우 골밑까지 들어오면서 득점. 자, SK에서 정윤우 선수가 가장 높이가 낮은데 네. 자, 그만큼 굉장히 빠르고 날렵한 모습으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우 박재영 강민성은 외곽까지 나왔습니다. 왼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어허 맞아요. 파울이 선언됐어요. 이 장면이었죠. 네. 흔들면서 들어가는 과정 잘 올려놨습니다. 박준호의 득점. 이전 장면 네. 이준환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정윤호 선수 네 지금 볼을 놓쳤습니다만 그 공이 앞쪽으로 가면서 행운의 득점. 네 잽싸게 가져왔죠. 네, 네. 제주 1구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박재영 선수가 전반전에는 인사이드를 공략을 많이 했어요. 네. 강민성과의 1대1 대결을 많이 봤었는데 자, 후반전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작전 타임 이후부터도 계속 보면 조금 더 미들슛을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곽에서 슛을 더 많이 시도하고 있는 박재영입니다. 이준환 두 명 사이 뚫어냈습니다. 바스켓 카운트. 이준환이 주먹을 불끈 쥐어입니다. 자, 이준환 선수가 네 지금은 두 명 네. 사이에서 뚫어냈고 마지막 장면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준환 선수도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고요. 탄력도 있기 때문에 네 아 무섭습니다. 주 득점원이에요 SK의. 사실 모든 시선이 강민성에게 쏠리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자원이 이준환입니다. 자, 지금도 손이 올라오는 것을 피하고 던졌죠. 네. 지금도 강민성이 외곽에 위치를 하면서 박재영을 또 외곽으로 끌어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드에서 미스매치가 나는 거잖아요. 네. 자, 작전 타임 선수들이 목을 축이고 다시 코트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으로서는 후반전 남은 시간 한 약 5분에서 6분 정도가 승부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SK가 상대적으로 스쿼드가 많이 얇기 때문에 아무리 강민성의 높이가 높고 이준환 선수의 높이, 뭐 스피드 다 따져봐도 체력적으로 삼성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빠른 수비와 빠른 공격으로 후반전 남은 시간 뭐 5-6분 정도부터는 승부처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강민성의 리바운드. 지금은 공격권이 그대로 SK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자,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죠. 강민성에게 주겠죠. 강민성 골밑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강민성. 강민성 강민성 이번엔 이준환 외곽으로 내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준환 김강민 두 명 사이 뺏겼습니다. 네, 다시 한번 헬드볼이었고 이번에는 삼성의 공격권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5-6분대의 승부처 네. 충분히 체력적으로 SK 선수들도 힘이 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셨듯이 강민성 선수의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현우가 인사이드 돌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환이죠. 삼성의 이 체력적인 우위를 잘 살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준환의 깔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준환 선수가 쉽게 놔주질 않네요. 네. 점수는 8점 차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중간에서 1대1 시도합니다. 올려놓는 과정 막혔습니다. 강민성이 아~ 빠르게 올라와 봤습니다. 강민성 레이업 득점. 자, 조금 전에는 강민성 선수에게 연결하는 패스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네, 강민성 선수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올라가는 과정도 빨랐습니다. 네, 강민성 선수는 님의 손이 닿을까요? 충분히 닿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박재영이 미드레인 점퍼 성공시켰습니다. 아, 앞쪽으로 수비 비었어요. 김강민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 경기 진행해야 돼요. 이유 반대쪽 선택 바운드 패스 끊어냈습니다. 아, 지금 압박이 굉장히 네. 바운드 패스 이유가 끊어내는 과정에서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우선 네. 이 장면에서 이준환 선수의 득점 장면과 자 여기서 이 패스거든요. 그렇죠. 여기죠. 네. 정말 있는 힘껏 패스를 연결해봤습니다. 네. 자, 무게 중심이 모두 무너지는데도 끝까지 집중을 했어요. 오우. 강민성 선수는 의도한 장면은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네. 자, 단지 스크린을 섰을 뿐. 강민성 쉽게 올려놓습니다. 점수 차는 10점 차. 상대적으로 삼성은 어렵게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네. SK는 또 쉽게 득점 올리는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높이를 활용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요. 삼성으로서는 이제 승부처입니다. 이제부터는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야겠어요. 이현우가 뺏어냈습니다. 이공 이유가 잡아냅니다. 이유 3명 사이 이현우 페인트 동작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에어볼. 자, 이현우 선수가 아무래도 이준환 선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슛 타이밍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먼 거리 던져봤습니다. 강민성의 리바운드. 이준환 잘 돌아섰어요. 네, 패스가 트래블링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동작은 뭔가요? 이제 조금 동료들한테 미안하다라는 제스처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벤치에 보낸 걸 수도 있습니다. 벤치에 보낸 거라면 조금은 약간 짠한데요. 네. 아, 이제 본인의 실수로 인정을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이유 되게 이제 항상 실력의 향상은 자신의 실수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강민 앞에는 이유가 마크하고 있습니다. 김강민 오우. 넘어집니다. 트래블링 선언. 자, 지금은 이제 본인의 스피드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네, 제어하지 못했고요. 이 장면이었죠. 네, 이 네, 넘어지고 오, 말았습니다. 네. 지금 깜짝 놀랐네요, 수비가. 네, 오호! 이유가 멋진 득점 성공해냅니다. 자, 그렇죠. 승부처이기 때문에 삼성은 계속 압박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볼을 가져와야 돼요. 지금 러닝 타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박재영이 잘 붙어주고 있어요. 네. 더블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SK는 계속해서 최대한으로 볼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고요. 네. 지금 훅샷이었네요. 네. 그러네요. 이우 선수가 고집적으로 골밑까지 들어가요. 네. 자, 지금 급했죠. 아, 지금도 패스가 끊겼습니다. 이준환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자, 이번엔 밀어넣습니다. 네, 정재훈 선수의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현우 깔끔합니다. 네, 이현우가 빠른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네, 양승아 뛰어갑니다. 네, 자, 분명히 앞쪽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어느새 따라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양승아 선수가 스텝을 밟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고요.
네, 지금은 이준환 선수가 마무리를 한 장면이었고 양승아가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양승아의 자유투 2구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두 개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자, SK는 이제 이 경기를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은 대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준우, 박준우, 전민준, 허성준우 그리고 윤찬영 선수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여유가 있는 선수들인데 네. 패스가 됐어요. 골 밑에서 따냈습니다. 네, 네. 뚫어냈습니다. 더블 드리블. 양팀 모두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박준우죠. 시간이 많진 않아요. 탑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박준우 파울 얻어냈습니다. 자, 하지만 SK는 팀파울의 여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아,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힘이 든 상황입니다. 전민준 그대로 던져봤습니다. 막혔어요. 네. 힘이 조금 부족해요. 소유찬 직접 빠르게 올라갑니다. 소유찬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뺏겼어요. 네. 넘어졌습니다. 정윤우 네 명 사이 둘러싸였습니다. 정윤우 앞쪽을 밀어줬어요. 다시 한번 소유찬 김강민 던져봅니다. 두 점 깔끔합니다. 자, 이거 원주 종합체육관의 코트 위는 전쟁입니다. 네, 네. 지금 경기장 내 외에서도 전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깔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어우, 네, 선수들이 지금 충돌을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안쪽으로 양승아 골밑 슛 쉽게 올려놓습니다. 네, 양팀 모두 속전속결로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삼성의 공격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호 던지지 못합니다. 패스 연결 다시 한번 박준호 끊어냈어요. SK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버더비터까지 성공시키면서 SK가 39대 25로 삼성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SK가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이번 경기 정말 이번 경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 센터의 노름, 강민성의 활약을 한번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정말 SK는 이 강민성 선수의 활약과 더불어서 강민성 선수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준환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눈이 부셨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밑에서 강민성 선수가 중심을 잡아줬다면 그 이외에 득점 그리고 리바운드까지 이준환 선수가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 수훈 선수죠. 이준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준환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냥 좋아요. 마이너스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네. 어떤 점이 좀 좋으신가요? 제가 많이 넣고 아, 본인 활약에 만족을 한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오늘 한 플레이 중에 가장 기억나는 플레이 뭐가 있을까요? 엔드원 했는데 네. 자유투를 못 넣은 거. 아, 자유투까지 넣었어야 본인 만족이 좀 되시나요? 네. 그렇다면 본인 플레이 중에 가장 자신 있는 플레이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돌파. 돌파. 돌파에 의한 득점까지 자신이 좀 있으신가요? 네. 또 골밑에서 강민성 선수와 좋은 호흡을 보여줬어요. 강민성 선수와 평소에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누시나요? 네, 민성이랑 얘기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네. 같이 잘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준환 선수의 롤모델이 좀 있을까요? 저 아데토쿤보 선수. 아데토쿤보. 그 선수의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드시나요? 그냥 돌파를 많이 하는 게 돌파? 마음에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경기가 계속 되잖아요. 네. 앞으로 남은 경기에 대한 각오 한마디 카메라 보시면서 부탁드릴게요. 제가 많이 넣고 이기겠습니다. 내가 많이 넣고 이기겠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많이 넣고 이기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K 이준환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성이 따냈습니다만 조금 위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골 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네. 지금 SK로서는 조금 위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골 밑에서 올려.